청소년들을 노린 불법 대부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 아이돌 굿즈나 게임 아이템 구입비를 빌려주고 수고비를 받는 대리입금 방식인데요. 특히 수능 끝난 학생들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경기도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한 고등학교를 찾았습니다. 불법 사금융 전담 수사관이 직접 수사 사례를 학생들에게 설명합니다. 피해 유형부터 신고와 구제 절차 등을 자세하게 안내합니다. 이번 상담은 대리입금 피해 예방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아이돌 굿즈나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할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를 받는 불법 행위입니다. 대리입금이란 거를 처음 접해보긴 했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아주 쉽게 넘어갈 수 있고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축이나 아니면 미래의 이제 설계 같은 거 이러면 있지 이런 금융 피해 사례 같은 거는 이제 거기 게재돼 있지 않아 가지고 오늘 교육에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학교에서는 도특사경이 자체 제작한 홍보물을 나눠주면서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캠페인도 벌입니다. 1년에 이자율 최고 이자율이 20%인데 이제 일주일 만에 20% 넘게 바꾸는 거니까 예. 네. 그런 식으로 하고 만약에 이제 돈을 못 갚으면 이제 뭐 집에 연락하거나 학교를 찾아가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이번 찾아가는 피해 상담소는 2주 동안 도내 11개 고등학교에서 열립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 행위 사후 적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수사로만 해서 그것을 차단하고 예방한 게 너무 어려울 거라 생각이 들어서 일단 우리가 찾아가서 선제적으로 예방 활동을 또 하고 그렇게 불법 사금으로부터 피해를 입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가 정보를 얻게 되면 수사도 할 수 있는 그런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소는 2020년부터 도내 전통시장과 상점과 대학교, 산업단지 등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경기CCTV 최창순입니다.